배우 이순재가 건강상의 이유로 연극 공연과 강연 등 일정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누리꾼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제작사 파크컴퍼니는 열일 주인공인 이순재의 건강상 이유로 이날 공연을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제작사는 선생님께서는 관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평생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무대에 서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강한 권고에 공연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개막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이순재 선생님은 주인공 에스터 역으로 관객과 만나왔습니다. 각 전화번호에 질환한 한 연극뿐 아니라 이달 12일 열릴 예정이던 이순재 선생님은의 마스터 클래스 강연 70년 연기 철학도 연기됩니다. 주최 측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엔추후 이순재 배우가 건강을 회복하면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측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크게 어디가 아프다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단순 과로다. 연세가 있으신데 공연을 강행해서 무리가 가서 의사가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다른 문제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공연 일정에 대해서는 배우의 회복 상태를 지켜보며 제작사 측과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댓글을 통해 건강이 우선이다. 부디 푹 쉬시고 쾌유하시길 바란다. 9일 공연에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 공연 취소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끝까지 이어가시려는 의지가 보여서 유독 많이 울었다. 남은 일정 소화할 기력 회복하실 때까지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다시 복귀하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최근 KBS의 새 수목 드라마 개소리에서도 주연을 맡는 등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지난해에도 연기 활동 중 건강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작품 4개를 연달아 소화하며 몸무게가 10kg이 빠졌으며 연극 리어왕 공연을 끝낸 후 목욕탕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눈에 무리가 와 백내장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는로 데뷔해 올해로 연기 인생 69년 차를 맞은 89세의 최고령 현역 배우가 됐습니다. 1937년 3살 때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위해 만주국 간도성 연변 지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하지만 1938년에 조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경기도 경성부로 홀로 돌아오셨고 그 후 대부분의 생애를 서울특별시에서 보내셨습니다. 6.25 전쟁 때 잠시 충청남도 대정운으로 피난을 가셨던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이 주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이던 1943년에는 고향인 회령군을 잠시 방문하시기도 했으며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에는 부모님도 서울로 내려오셨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유치원까지 다닐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았으나 이후 가세가 기울면서 국민학교 6학년 때는 할아버지와 함께 비누 장사를 하셨습니다. 중학생 때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월사금을 내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다녀간 뒤에는 월사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 말씀이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50년 6월 25일 남동생 이명재의 수영복을 사러 갔다가 군인들의 부대 복귀를 종용하는 방송을 듣고 6월 25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셨습니다. 또한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사전 미팅에서 PD가 배낭여행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6.25 때 라고 답해 또보천 PD를 깜짝 놀라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KBS의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신구 선생님과 함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재석이 어릴 때 보신 만화가 있으신가요? 라고 묻자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만화를 볼 기회는 없었지만 손오공이나 디즈니 만화는 본 적 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2024년 현재 이순재 선생님은 한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현역 연예인이자 배우로 한국 방송 역사의 산증인이십니다.
동시대 배우들 사이에서 롤모델이자 멘토로 존경받고 있으며 국민 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하신 이후 영화, 연극, 그리고 브라운관을 오가며 약 70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지성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 그리고 목소리로 대중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완벽한 자기관리와 열정,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은 열린 마음가짐으로 젊은 세대에게도 진정한 어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꽃보다 할배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계기가 되어 많은 사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배우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존경과 미담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한국어 모음 체계에서 장단음 구분과 신모음 체계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배우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옛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사 전달력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연기론적으로는 후배인 박근혜, 윤여정과 함께 전통적인 재현적 연기론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배우로 꼽힙니다. 재현적 연기는 현대 연기론의 큰 줄기를 이루는 연기이론으로 메소드 연기와 대비되는 연기 철학을 가집니다. 재현적 연기는 캐릭터를 그대로 재현하려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메소드 연기는 배우가 캐릭터와 일체가 되어 감정을 직접 체험하려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나이가 아흔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암기력과 해박한 지식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작품 분석력, 정확한 한국어 구사에서 나오는 대사 전달력, 그리고 허스키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발성으로 여전히 연기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요소가 대배우 이순재의 트레이드마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며 2021년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작 리어왕에서 최고령 리어왕 역을 맡아 3시간이 넘는 장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22년에는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인 갈매기의 연출을 맡아 연극 연출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지금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 드문 상황 속에서 대중문화예술계에서 몇 안 되는 사표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문화훈장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하셨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대한민국 최초의 TV 방송사인 대한방송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한국 TV 산업 초창기부터 활동해 온 남자 배우로 생존해 있는 마지막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만큼 연기계와 연예계에서 원로로서의 위상은 대단하며, 이는 클래식 할리우드 세대 배우 미키 루니가 말년에 평가받았던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대한민국 연기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후배 배우들이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정재, 최지우, 김태희, 김명민, 이서진, 하지원, 이승기, 한지민, 유연석, 신세경, 황정음 같은 젊은 배우들부터 이덕화, 유동근, 김영철, 백일섭, 장용, 정보석, 최수종, 배종옥 같은 중견 배우들까지도 이순재를 멘토로 꼽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최고령 연예인이었던 송혜 선생님이 별세하신 후 이순재 선생님은 국내 최고령 현역 연예인 타이틀을 이어받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연기 역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를 더욱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4년 생일을 맞으면 이순재 선생님의 나이는 90세가 되며, 송혜 선생님이 생존해 계실 당시에도 연기자들 중에서는 이미 최고령 현역 연예인으로 가장 상징적인 원로 배우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선배나 동년배 중에 더 이상 현역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이 없기 때문에 이순재 선생님을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왕비호로 활동한 윤영빈도 이순재 선생님을 까라는 요청을 받고 진짜로 욕을 먹을까 두려워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농담조로 어이 이순재 라고 한마디 했지만 곧바로 죄송합니다라고 꼬리를 내렸다는 에피소드도 유명합니다. 이순재 선생님의 모범적인 태도는 후배들에게 항상 존경을 받습니다.
대부분 원로 배우는 촬영 시간을 배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순재 선생님은 본인 때문에 다른 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촬영 시간이 늦어져도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몇 시간씩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인시대 해체의 김두한, 태조 왕건의 군기의 역할로 유명한 배우 김영철은 한때 촬영장에서 촬영장의 호랑이로 불리며 제작진들을 갈구고 먼저 촬영하게끔 요구했지만 이순재 선생님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깊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송혜 선생님은 공식 석상에서 후배 연예인들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이순재 선생님은 다릅니다. 후배 연예인들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소신 있게 따끔한 발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연예계에서 논란이 발생하면 동료들이 언급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순재 선생님은 그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일침을 가합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이순재 선생님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라 괴전의 존덤브레 천잉인과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대선배이자 모범적인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